안녕하십니까, 송일준입니다. 최근에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했다는 보도가 심심치 않게 있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광주에서도 한 특수학교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봉변을 당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입수한 사건 당시의 동영상을 보면 학생들의 행동은 적지 않이 충격적입니다. 학생들은 스승을 폭행한 폐륜 아들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도대체 애초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작진은 5월 28일 광주 인화학교 교장실 사태가 담긴 핸드폰 동영상을 입수했다. 우리가 이 사태를 알게 된 것은 한 언론의 속보를 통해서였다. 사건 나흘 후 뒤늦게 보도된 이 기사의 주요 내용은 학생들이 교장실에 난입, 교장에게 달걀 등을 던졌고 밀가루 등을 여교장의 가슴 속으로 집어넣었다고 알려졌다는 것이었다. 파문이 일었다. 많은 언론들이 속속 이 사태를 상세히 보도하기 시작했다. 명백한 교권 침해라며 어떤 식으로든 용납할 수 없다는 인화학교 일부 교사들의 인터뷰가 실리는가 하면 특수학교 학생들이 교장을 가두고 밀가루를 뿌리는 등 학교 폭력이 잇따라 발생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정원식 국무총리 서리가 대학생들에게 밀가루 세례를 받은 것을 연상시키며 이 사태를 테러로 규정한 한 초등학교 교장의 인터뷰도 보도됐다. 대체 학생들은 왜 그런 사건을 저질렀을까? 우리는 먼저 봉변을 당한 교장부터 만나보고 싶었다. 교장은 광주 한 병원의 정신과 병동에 입원 중이었다. 그러나 교장과의 면회는 불가능했다. 전화로 짧은 대화만 나눌 수 있었을 뿐이었다. 아, 그러세요? 선생님, 뭐 어떻게 몸은 괜찮으세요? 불편하세요, 많이? 아이고, 선생님, 그럼 뭐 지금 뭐 어디가 불편하세요? 예, 선생님, 예, 그때 많이 놀라셨죠? 아이고, 선생님, 뭐 통화 지금 힘드세요? 선생님, 혹시 학생들이 그 왜 그랬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겠고요. 시교육청이 사건 직후 진상조사를 벌였다고 했다. 학교 내에서 잘 해결될 것으로 믿었다는 교육청 관계자는 느닷없는 파문에 당황해하고 있었다. 많이 시달리죠. 그녀는 병원에 입원 중인 인화학교 이모 교장도 만났다고 했다. 교사님은 뭐 괜찮으세요? 상태는 어떠세요? 나는 몰라가지고 그 잠을 그냥 못 주무시네요. 안무에 그런 거 치고 혼자 그렇게 가만히 그 생각이 나면 막 그 숨이 안 쉬어요. 사회복지법인인 우석 산하의 광주 인화학교. 이곳은 광주에서 유일한 청각장애인 특수학교로 현재 초중고등부에 47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이번 교장실 사태의 진상을 조사한 시교육청은 광주민방위 제작 방송한 한 프로그램이 발단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교육청 관계자와 함께 해당 프로그램을 봤지만 이것이 왜 학생들을 자극했는지 이해하기 힘들었다. 이것만 보기에는 뭐 그냥 무슨 특별한 내용은 별로 안 나와. 그러니까 저희들이 답답하다고 그 애들이 이제 이걸 보고.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따따붙다. 사랑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성실하고 노력하는 학생을 육성하자. 2005년부터 거듭된 인화학교 붕괴의 본질적 원인이 학교 법인의 약속 불이행에 있음을 따끔하게 지적하는 내용이었다. 천막 쪼가리 안에서 시방 뭐가 있는 거요? 조화를 해보자. 해가지고 교장실 사태 발생 후 학교 법인에선 따따붙다 제작진을 고소하겠다고까지 했다. 근데 이제 한 8회 방송이 돼가지고 좀
좀 봐야 될 것 같아. 일부러 이런 것은 넣었어요. 다리 가고 해가 가고 언제 들어줄 거냐. 들어주긴다 하는데. 이게 이제 풍자성 프로그램이니까요. 다리 가고. 아하, 다 들어준다고. 근데 그렇게 세우라 내우라 하고 있으면 이 아가들은 도대체 언제 공부하고 언제 졸업하냐 이 말이지. 아이고, 어른들 품 안에서. 학생들의 요구사항은 수화가 능통한 교사를 우선 채용해 학습권을 보장해달라는 것 등이었다. 때까지 45일이 넘을 때까지 말은 들어준다고 하는데 그대로 의지가 없었던 거죠. 된 거는 그러니까. 없었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전혀 된 것은 없고 말은 들어주겠다. 일단 들어오면 들어주겠다라는 식이었고 하지만은 그 애들하고 직접적인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와서.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나온 학교장 인터뷰가 문제가 됐다. 잘못했다 보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제 신분이 어긋나는 일들이에요. 학생이 학교 안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또 이 장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학교 법인을 피노키오에 빗댄 것도 사태의 발단이 됐다고 했다. 야구 좀 들어봅시다. 우리 방송 따따부따에 나간 내용 중에 저희들이 좀 풍자 프로그램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거짓말해서 피노키오를 인용을 해서 이제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풍자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뜻밖에도 학생들은 피노키오가 자신들을 빗대고 있다고 생각했다. 학생들의 오해를 선뜻 이해하기 힘들었다. 시 교육청 관계자도 모를 일이라고 했다. 그런 방송이었는데 그 교원 선생님이 거기 나와서 그 자기들을 거짓말쟁이라고 했다. 피노키오처럼. 근데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가?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농아인 내가 농아가 아니니까 저는 이제 판단이 뻔히 다 하니까 이게 아닌데 애들은 왜 그걸 했는가? 대체 왜 학생들은 그 프로그램의 피노키오가 자신들을 향한 학교장의 조롱이라고 생각했을까? 더구나 사태가 벌어진 날은 학생들이 70여일간의 천막농성을 접고 등교를 재개한 첫날이었다. 우리는 가해 학생들이 모여있다는 광주의 한 공부방을 찾아가 봤다. 우리가 학생들을 만나기 4시간 전. 이미 교장은 경찰서에 학생들을 고소해놓은 상태였다. 학생들은 이런 사태가 빚어질 줄 예상 못한 듯했다. 사태를 일으킨 학생들의 대표격인 상원이는 전국 각지에서 쇄도한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시달리고 있었다. 가뜩이나 최근 교사를 폭행한 학생들에 대한 보도가 줄을 이었던 상황. 부모들의 불안감도 깊어 보였다. 상원이에게서도 걱정스러운 빛이 엿보였다. 그러나 한 기자가 처벌된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질문하자 상원이는 뜻밖의 대답을 했다. 접수가 되고 저희가 벌 받게 되는 상황이 되면 당당하게 벌을 받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당당하게 상원이는 그렇게 말했다. 그날 밤 우리는 학생들이 모여 살고 있는 집으로 갔다. 학생들에게 직접 사건의 전말을 들어보고 싶었다. 중고등부 학생 28명 중 16명이 가담한 사건. 우리는 그곳에서 교장실 사태 당시 한 남학생이 촬영했다는 핸드폰 동영상을 입수할 수 있었다. 16명의 학생들이 교장실로 들어간 것은 지난주 월요일 오전 10시경. 학교에 있던 물감을 가지고 그랬습니다. 두 개의 종이컵에 계란과 빨간 물감을 섞어 넣었고 학생들은 양쪽 바지 주머니에 계란을 한 개씩 넣었다. 그 구입을 다 언제 한 거예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그 학생들이 이렇게 좀 그렇게 하기로 이제 좀 이야기를 좀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좀 이제 각자 준비를 해 오기로 했었습니다. 네. 학생들이 교장실로 들어서자 이모 교장은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잠시 머뭇거렸던 학생들. 그러나 곧 학생들은 준비했던 물감과 계란을 교장이 서 있는 쪽을 향해 던지기 시작했다. 얼굴이나 머리에는 안 그렸습니까? 예, 네. 예, 네, 일부러 그 목 아래로만 했습니다. 얼굴에 하면 눈이 좀 이렇게 그 위험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굴 아래로만 하라고 미리 하자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교장은 몇 차례 하지 마라는 말로 제지했지만 학생들은 멈추지 않았다. 행정실 직원이 와서 제지했지만 허사였고 지도교사가 와서야 학생들은 교실로 돌아갔다. 그런데 한 언론에서 학생들이 밀가루 등을 여교장의 가슴속으로 집어넣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가슴에 밀가루를 넣었다는 그 의식 보도에 당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저희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마치 오늘 또 학생들이 모여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가슴에 밀가루를 넣은 일이냐 이게 절대 아니다. 학생들은 이 말도 지금 교장 선생님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또 거짓말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 이제 그 신문을 읽었을 때 한 절반 정도만 이해하고 절반을 이해를 못했었는데요. 이제 여기에다가 집어넣었다라는 것은 전혀 없었던 일이고 집어넣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같은 날 밤, 우리는 여학생들만 모여 살고 있는 집으로도 찾아가 봤다. 여학생들도 다수 이 사태에 가담했다. 학생들은 방송에서 얼굴을 가리지 않아도 좋다고 했다. 지혜에게 그날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오늘날 행동 잘못했다고 생각은 해요, 솔직히. 잘못이 있습니다. 알 던진 것은 바르지 않은 행동이기 때문에 잘못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궁금했던 건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되었다는 프로그램 따따붙다 속의 거짓말쟁이 피노키오. 아이들은 학교 법인을 빗대어 표현한 피노키오를 왜 자신들을 향하는 것이라고 오해했던 것일까? 야구 좀 들어봅시다잉. 또 학교장 선생님이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에 피노키오 그림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짓말이야라고 나왔는데 일반인들은 알아들을 수 있지만 학생들은 청각장애인이기 때문에 못 들어요. 그러니까 오해를 한 거네요, 상황을 모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 학생이 그걸 핸드폰으로 찍어 와서 보여주면서 학교장 선생님이 우리를 피노키오라고 했다, 거짓말이야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학생들한테. 아이들의 세계엔 소리가 없다. 보는 것만으로 아이들은 이 복잡한 세상을 이해해야만 한다. 파문을 일으킨 학생들의 행동은 바로 그 정적 속에서 결정된 것이었다. 2005년 인화학교 안에서 수년간 벌어져 왔던 몇몇 교사들의 학생 성폭행 사건이 드러난 직후 당시 학생들은 두려움에 떨며 쉽게 말문조차 열지 않았었다. 이후 2년간 300일이 넘게 천막농성을 해오면서도 학생들은 폭력을 사용한 적은 없었다.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일으킨 충격적인 사태의 발단은 청각장애 때문에 빚어진 오해였다. 프로그램 따따붙다의 모든 소리를 없앤 후 시청해봤다. 우리도 프로그램의 기초적인 내용조차 파악할 수 없었다. 네,
이충근 PD. 학생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교장 선생님이 자기들을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걸로 오해를 했고 그 오해 때문에 교장 선생님을 폭행하기에까지 이르렀다 뭐 이런 얘기인데 선뜻 그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교장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에 이렇게 감정의 골이 깊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은 2005년도 사건부터 발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해 11월 저희 PD수첩에서는 인하학교 문제에 관해서 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몇몇 교사들이 상습적으로 여학생들을 수년간 성폭행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져 적잖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2005년 11월 1일 PD수첩은 인하학교에서 수년간 은폐되었던 몇몇 교사의 학생 성폭행 사건을 취재 방송했다. 뿌리 깊은 성폭행, 철저한 은폐. 70여 명의 장애 학생과 40여 명의 교사들이 재활의 꿈을 키우는 한 특수학교. 어둠을 뚫고 한 학생이 몰래 기숙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몸 이렇게 걸어오는 행동이 좀 걸어오는 모습이 좀 이상해서 아프냐고 물었더니 성폭행을 당해서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갔냐고 야단을 친 적이 있습니다. 잘못을 하면 매를 때리는 대신 강한 키스를 했습니다. 뽀뽀가 아니라 진한 키스를 했습니다. 너무 심했어요. 때려주세요, 때려주세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때려주세요 하고 말했더니 선생님이 한 번만 만지게 해달라고 했어요. 특수학교가 되어야 한다. 장애에 맞서 힘겹게 싸우던 어머니들은 자식들에게 닥친 불행 앞에서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실시하라! 폭행하고 해당 학교 건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피해자 김양은 14살, 청각장애자로 성폭행 당할 당시 고작 12살이었습니다. 성폭행을 당한 장소는 이 학교 행정실이었다고 합니다. 세상 이럴 수가 있겠어? 자기는 떳떳하니 지식인이고 우리 X는 장애를 입은 참말로 이 말 못한 벙어리고 이 불쌍한 애기 이 불쌍한 속에서 태어나갖고 불쌍한 이 애기를 지 자식만도 못한 애기를 세상에 이렇게 성폭행을 해서 쓰겄어. 가해자로 지목된 행정실장은 이 학교 이사장의 둘째 아들이자 학교 교장 동생이기도 했습니다. 뭔데? 네, 변태. 변태. 어깨를 끌어안고 목을 쓰다듬고 엉덩이를 치고 나뿐만 아니라 항상 모든 여자들에게 그랬어요. 컴퓨터실에서 음란한 동영상을 보고 있었고 나더러 와서 보라고 해서 더욱 역겨웠습니다. 그러더니 바지를 내리기에 도망갔습니다. 성폭력 사실이 폭로된 후 가해자로 지목된 행정실장은 현재 사표를 내고 학교를 떠난 상태였습니다. 나가세요. 혐의 내용이 어디까지 사실인지 물어봤습니다. 고발장까지 사실 고소장까지 써놨습니다. 무고로? 예. 그러니까 없던 일을 만들어낸 거다? 그렇죠. 그건 이야기 거리가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하니까 제가 그냥 너무나 정말 충격이 지금 크고 지금 이건 제가 어찌 그런 것이 있을 수만 있는 이야기입니까? 네. 말 한마디로도 제가 애들한테 귀엽게 응? 내가 이 따로 꺼려주고 하는 것은 그건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다정다감이 병이라면 병이랄까 항상 그 사랑이 좀 굶주려 있고 당시 하늘을 걸고 자신의 결백을 맹세했던 이사장의 둘째 아들, 행정실장 김모 씨. 그러나 방송 직후 그는 구속 기소됐고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교사 한 명도 구속,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다. 무려 8명의 학생에게 가한 교사 성폭행 혐의를 알아낸 인권위는 5명의 가해 교사를 당국에 고발했다. 당시 이사장의 둘째 아들인 행정실장에 이어 첫째 아들인 학교장까지 성폭행 혐의로 추가 고발됐다.
인어학교 성폭력 사건을 조사했던 백 팀장은 법인 이사들의 태도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고 했다. 아이들을 걱정하는 얘기가 단 한 번도 없었고요. 그래서 법인 임원들을 이제 진술을 받기 위해서 한 번씩 만나 뵈는 자리에서 제가 거의 대부분 분들께 이렇게 여쭙습니다. 만약에 이사님의 자녀분들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은 굉장히 그 격렬하게 흥분을 하시면서 그러면 내 학교를 가서 다 뒤집어 놓지 가만히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인어학교 사태는 인권위의 고발과 권고 조치 이후 일단락되는 듯했다. 새로운 이사진이 구성되고 지금의 이모 교장이 새로 취임했다. 그러나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이 학생들의 주장이다. 법인 관계자 역시 이를 시인했다. 이제 성범죄 사건이 다 이제 해결은 안 됐지만 일단 해결이 된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 보상에 관한 부분도 해야 되고 학생들 대상으로 피해자 프로그램도 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도 해오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성추행당하고 성폭행당한 아이들에 대한 심리치료를 전혀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면서요. 오랫동안 은폐되어온 성폭력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후 줄곧 무기력하게 지내왔던 학생들은 학교 문제에 대해 발언하기 시작했다. 현재 무엇보다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수화로 수업이 가능한 교사 채용 문제. 그 자녀가 아무 교육을 수화로 그들의 언어로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인어학교 이모 교장은 지난해 8월 취임했다. 특수교육 박사학위 소지자인 이 교장은 그러나 수화 통역사 없이는 아이들과의 기본적인 의사소통마저 불가능했다. 제일 미운 것은요, 그 학교 문제 해결하려는 의지가 전혀 부족했고 또 그 수화를 전혀 이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말로만 항상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모습들이 너무나도 우리 청각장애인들을 무시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한 번도 수화를 안 쓰셨어요? 수화를 한 번도 사용한 적 없어요. 네, 맞습니다. 부장 선생님도 수화하세요? 수화 교장 취임 1년이 다 돼가지만 학생들은 교장 선생님과 수화로 간단한 인사조차 나눠본 적이 없다고 했다. 학생들을 만났을 때 아주 기본적인 안녕하십니까 그 정도도 수화를 하지 않으시고 그냥 말로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를 무시하신다.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신다. 그렇게 교장 선생님에 대해서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이번 교장실 사태 당시 교장은 학생들에게 수차례 그만해 하고 외쳤다. 그런 아이들은 듣지 못했다. 또 이렇게 이제 말 이렇게 전화하시면서 무슨 말을 하셨고 전화를 끊고 나서 또 수화 없이 뭐라고 저희한테 말씀하셔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무슨 말인지 몰랐고 이해하지 못해서 계속 밀가루를 던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변명 같지도 않은 변명이라고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는 아이들의 어떤 그 수화를 하는 수화 통역사 입장에서 이해를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그런 행동들을 분명히 나쁜 행동이지만 행동들을 했을 때 그 뭐 수화로 하지 말아라. 아 싫다. 이 정도 표현을 했다면 멈췄을 수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말로만 뭐라고 하는데 그 말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행동들을 계속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그냥 좀 에이 말도 안 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건 변명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건 청각장애인 학생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교장 선생님뿐만이 아니었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학교 설립 50여 년이 됐지만 수화 구사 능력을 제대로 갖춘 선생님이 거의 없다는 것이었다. 수화를 모르는 선생님들이 청각장애인 학생들을 가르쳐왔던 것이다. 당시 제가 이제 학교를 가서 아 이건 아니다 싶었던 거는 수화를 할 수 있는 이 교사, 직원이 없다. 그럼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 아이들의 학습권이 보장됐을까? 한 명도 없었어요. 당시에 없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던 거죠. 수화가 안 되니까 칠판에 필기 해놓고 바로 나가버리는 교사들. 그러니까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청각장애인 학생들에겐 모국어와도 같은 수화. 그런데 그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 학교와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그 언어를 배울 노력조차 하지 않았었다. 학생들의 2년간에 걸친 요구 끝에 한 달 전 교사들에 대한 수화 교육이 시작됐다. 교장 선생님도 그 교육을 받고 있을까? 교장 선생님도 지금 선생님한테 그 수요일 날 시간에 수화 안 배우셨습니까? 근데 그 좀 많이 바쁘신가 봐요. 한 번도 안 배우셨어요? 아니요, 한 번 정도 참석을 하셨어요. 최근 전응섭 씨가 인화학교 교사 임용에 탈락한 것도 학생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 그 역시 청각장애인인 전응섭 씨. 2년 전 그는 학교 법인 측의 온갖 회유에도 불구하고 PD 수첩에 인화학교 성폭력 문제를 제보했던 인물이다.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아주 교사 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도움 주겠다. 당시 이사장 아들인 행정실장의 회유를 받아들였다면 그도 교사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랬다면 아이들은 지금도 몇몇 교사들의 놀이개감으로 전락해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2년여 만에 전응섭 씨를 다시 만났다. 그리고 PD 수첩 방송 이후 그에게 닥쳤던 편치 않았던 학교 생활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장애인 시설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인 부부사가 장애인이 부회야 할 교주로부터 손풍을 대했다. 그럼 제가 취해야 할 행동이 뭡니까? 명백가족 선택이 없습니다. 도와줘야죘. 도와줬다 그 하는 말로 저를 청지한다니 말이 됩니까? 기숙사 보육사인 전응섭 씨는 며칠 전 대기 발령 명령을 받았다. 그는 이건 역시 PD 수첩에 제보한 것에 대해 학교 법인 측이 분풀이하는 것이라고 여겼다. 전응섭 씨는 청각장애인들 사이에서는 입지 전적인 인물이다. 청각장애를 딛고 대학원까지 졸업했고 일반 교사 자격증도 취득했다. 학교에 가도 선생님들과 완전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학생들은 전응섭 씨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교사 자격증에 완벽한 수화 능력까지 갖춘 전응섭 씨. 학교는 왜 지난 2월에 교사 임용에서 그를 탈락시켰을까? 학교 측이 낸 교사 채용 공고. 공고문엔 분명히 특수교사 자격증뿐만 아니라 일반 교사 자격증 소지자도 공모한다고 돼 있다. 또한 수화에 능통한 자를 우대한다고도 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 심사 결과 점수가 가장 높았던 전응섭 씨는 임용에서 탈락됐다. 더구나 학교는 적합한 인물이 없다며 지금까지도 컴퓨터 교사 자리를 공석으로 비워두고 있었다. 특수교원 자격증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특수교원 일반교원 공급지 모집한다고 공급내셨냐 라고 말씀했더니 공고문을 잘못 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학교 법인의 한 관계자에게 전응섭 씨의 임용 탈락과 관련된 중요한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전응섭 선생님 같은 경우는 기간제 교사로 임용될 만한 자격을 갖추시지 않았나요? 갖췄죠. 갖췄고 예. 실제 그 뭐 인사위원회에서 그 선생님들에게 그 평가나 점수를 했었을 때 그분이 가장 높게 나왔다라고 이야기가 다 알고 있었고 네. 전응섭 선생님이 이 문제를 그 밖으로 터뜨리면서 네. 이제 아이들하고 이렇게 서로
여러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문제요? 이제 그거는 저도 이제 정확히 뭐라고. 네. 이충근 PD, 이 전응섭 선생님의 내부 고발이 없었다고 하면은 더 많은 여학생들이 성폭행 피해를 당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느낌이 보면서 들었는데, 근데 말이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 인화학교라고 하는 데가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학교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런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수화를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저도 이번 취재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청각장애 학생을 가르치는 많은 선생님들이 수화를 사용하지 못했고요. 네. 심지어는 경력이 10년, 20년을 넘은 선생님들도 서툰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이 부분은 바로 거기에 있는 교사들도 수긍하는 대목이었습니다. 그 설립된 지 50년이나 된 학교라는 얘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렇다면 쭉 이래왔다는 얘기인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교육당국이 그냥 그대로 두고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국가의 위탁을 받아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인하학교는 실제로 상당히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네. 네, 특수교육진흥법 8조에는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했을 시에 이렇게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네. 법 제정 이후 실제로 위탁이 취소된 경우는 단 한 번에 그쳤습니다. 네. 네, 학생들의 전학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실제로 이 청각장애인들은 학교에서 알게 된 지인들이 평생을 같이 간다고 합니다. 따라서 청각장애인들에게 전학은 단순히 학교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 정말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모들의 생활 기반도 다 그 지역에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번에 이 학교를 좀 바꾸어 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었는데, 이번 교장실 사태 때문에 그간의 노력마저도 모두 이렇게 숲으로 돌아갈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느닷없이 봉변을 당한 학교장의 충격은 당연할 수 있다. 그러나 사건 발생 나흘 뒤 전격적으로 학생들을 고소한 것은 뒷말이 무성했다. 무슨 내용으로 접수가 된 건가요? 아, 그 동아 학생들이 직장으로 난입이 했고, 예, 밀가루 뿌리고 일단 던지고 하는 건데 폭행당했다고. 수사 중이에요 지금. 아, 수사 중이세요? 네, 여기 이제 피해자 그 고소인. 네. 고소인 이제 몸이 경직적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예,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고소장 아직 피해자 저도 아직 받지 못했어요. 아, 그럼 학생들이 처벌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일단 했던 폭행 뭐 가담했으면은 처벌은 해야죠. 이제 쟤는 이제 가벼운 처벌을 받더라도, 예, 그 입건은 해야죠. 몇몇 교사들도 고소까지 가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고 했다. 학부모님들이 그랜들 걱정이 만약 이 부분을 놓고 어떤 뭐 고소라든가 어떤 형사적인 그런 어떤 처벌을 요구를 하지 않느냐 해서 저는 글쎄요, 어떻게 해도 그런 어떤 고소까지 하겠느냐고,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정말 이제 장담을 했었는데 막상 했더라고요. 선생님들이 교장님 찾아가서 이거 많이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드릴게요. 용서해달라고요. 안 하시겠어요? 아, 참 곤란해요. 아니요. 저희가 학생들인데 어떻게 하겠냐고 그렇게 하셨어요. 학생들인데 어떻게 하겠냐고. 근데 왜 또 경찰에 선언을 해가시니?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겠어요. 확인 결과 고소장은 교장이 아닌 학교 행정계장이 대신 접수했다. 몇몇 교사들의 예상을 깨고 교장이 전격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행정계장에게 물어봤다. 고소장 접수 관련해갖고, 예, 그게 교장 선생님께서 고소장을 직접 다 작성을 하셨던 거예요 그때? 교장선생님한테 직접 받으신 겁니까? 그 단계는 제가 다음에 한번 굉장히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 법인의 심부름을 한 것이라고 했다. 법인 상임이사에게 학생 16명을 고소한 것에 법인이 개입됐는지 물었다. 한참 잘하는 애들 있고 장애를 안고 있는 학생들인데, 그런 애들을 그렇게 수사가 아닌 수사를 의뢰를 했다. 이 부분 얼마나 비난받는 알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는 정도에 지나쳤다고 보여집니다. 단순한 하나의 사건만이 아니고 일련의 쭉 쌓아왔던 거. 그러면 교장 선생님 자의에 의해서 고소장을 접수하신 겁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일체 말씀 못 드립니다. 아, 모든 것은 예. 수사 결과가 나오면 예.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언론은 이번 사태에 시민단체나 학부모가 개입됐는지 알아볼 계획이라는 학교 관계자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말하자면 이번 사태의 배후 세력을 찾겠다는 뜻이었다. 과거에는 그냥 배후 세력이 누가 있을까 이런 생각만 했을 건데 터지니까 정말 배후 세력이 있겠구나. 특히 청학적인 학생들인데 어떻게 아이들 자발적으로 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제 좀 이 문제가 잘못 지금 가지 않을까 지금 걱정이 되고 있고. 2005년 성폭력 사태가 외부로 알려진 뒤 많은 사람들이 인화학교 학생들을 돕기 위해 나섰다. 그때 꾸려진 것이 바로 인화 성폭력 대책위원회다. 또 많은 졸업생들이 후배들과 함께 하고 있었다. 2005년 PD수첩 방송 당시 캐나다에 있었다는 이용보 씨. 귀국 후 일산에 살던 그는 지난해 말 아예 광주로 옮겨왔다. 부인은 대책위에서 수화 통역을 도맡아 하고 있다. PD수첩 인터넷으로 보고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고 저도 학창시절에 공부 잘 못했던 거, 하지 못했던 거에 대한 그런 생각들도 나고 또 학생들 지금 막 이런 상황에 있는데 아이들에게 가서 도와주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다른 나라에 있던 상황이라서 도와주지 못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까웠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온 후에 이제 제가 광주를 졸업했던 선배로서 같이 학생들을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인화학교 학생들과 함께 지난 2년간 지리한 싸움을 계속해왔다. 말 그대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 성폭력 가해 교사들을 처벌하라는 애끓는 부모들의 절규는 천막농성 100일 만에야 이루어졌다. 꿈도 없이 무기력했던 아이들도 발언하기 시작했다. 수화가 가능한 교사를 채용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의 호소도 번번이 묵살됐었다. 그리고 3월 19일 다시 시작된 천막농성과 등교 거부. 농성 60여일째. 학생들에게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고 설득했던 것은 대책위의 어른들이었다. 학생들이 계속 이렇게 학교 밖에서 천막에서 나와서 있으면 결국 피해는 저는 학생들만 상하는 거죠. 그럼 1년 동안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뭐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얘긴데 여러분이 피해 보는 것 참 원치가 않아요. 학교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장도 이사도 그리고 교장도 얼굴이 바뀌었지만 학생들은 변한 것은 없다고 했다. 아이들은 더 이상 학교도 법인도 믿지 않고 있었다. 우리들 마음속으로 끝까지 우리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너희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너희들 아파하는 것이 무엇인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끝까지 같이 들어주고 함께 해나가겠다. 저 스스로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뭐 그런 고민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들어갔는데 이제 들어가자마자 또 이제 이번 이런 일이 있어서 많이 좀 안타깝죠.
홀더 공부방이 아이들의 유일한 희망이다. 홀더, 홀로 삶을 세우며 더불어 살아가라는 뜻으로 대책위에서 마련했다. 그런데 법인에선 학생 농성이 장기화된 원인을 늘 배우 세력 탓으로 돌려왔다고 한다. 학력이 뭐 이렇게 저 수준인데 어떻게 이렇게 학생들에게 요구를 할 수가 있냐. 네가 뭘 알고 그러고. 예, 요구를 할 수가 있냐. 학력으로 보면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판단을 해서 이런 교사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요구를 할 수가 있냐. 그런 생각을 지금 재단 쪽에서나 교장 선생님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심지어 지난달 8일 시 교육감까지 인화법인과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켰다. 일부 어른들이 학생들을 볼모로 천막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이며 배후 세력에 의해 학생들이 이용되는 것은 안 된다고 했던 것이다. 정말 우리 농학생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도 똑똑하고 우리도 공부하고 싶습니다. 정말 농아인들을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하고 있습니까? 성폭력 사태가 불거졌던 2005년 당시 법인 이사장은 설립자인 김모 씨였다. 그런데 초대 이사장 김모 씨가 지난해 3월 사망한 3개월 뒤 외교관 출신의 강모 씨가 새로운 이사장에 취임했다. 그는 초대 이사장 김모 씨의 사위였다. 대책위에서 그의 취임을 반대하며 출근을 저지했다. 새로운 이사장이 이제 학교로 이제 출근하려고 할 때 제 대책에서 좀 저지를 시켰거든요. 못 나오게. 그때 이제 거기 이제 그 이사장이 이제 부인이죠. 딸이죠. 이제 전 이사장의 딸. 이 사람이 와가지고 아니 당신들이 우리 그 아버지 학교 와가지고 왜 이러느냐. 그러니까 다분히 그 사람들 이 자체에 대해서 사회복지법인에 불과하고 사적인 재산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2001년부터 4년간 인화학교에 투입된 국비와 지방비만 100억이 넘는다. 재단 전입금은 1%에도 미치지 못했고 일부 찬조금을 빼면 인화학교는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저로서는 이 사건 하면서 내내 가졌던 의아한 점이 이게 사적 자치의 원칙의 대상이 아니다. 이게 사유재산이 아니다. 이걸 먼저 우리 일반 사회 일반이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세금을 거두어서 이 공공적 성격의 법인 시설을 운영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 복지 서비스를 받을 이를테면 아이들의 삶입니다. 지난 금요일 학생들이 교장 선생님께 사과하겠다고 했다. 만약 사과를 안 받아주시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들이 방문해서 사과를 했는데 그걸 받아주지 않으면 대신 반성문으로 쓰겠습니다. 교장실 사태에 가담했던 학생들 16명 전원과 학부모들이 이 교장이 입원 중인 병원으로 찾아갔다. 현재는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럼 혹시 어머니만 들어가셔서 혹시 학교장님 선생님? 아니, 모든 것이 지금 안 된다고요. 접촉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지금은 그렇습니다. 시 교육청 관계자도 교사들도 면회를 했다고 했었다. 그날 학생들은 결국 교장 선생님을 만나지 못한 채 돌아갔다. 학생들을 고소한 교장은 조만간 경찰 조사에 응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교장 선생님께 보내는 반성문을 썼다. 반성문을 써내려 간 학생들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길은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제나 피해자였던 학생들이 처음 가해자가 됐다는 것.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행동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 학교의 처벌도 달게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제자들을 스승이 학교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경찰에 고소까지 해야 하는지는 선뜻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교장 선생님에 대한 아이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폐륜이라고 한다면은 어린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교사를 감싸고 그 상처를 치유해줄 노력조차 하지 않는 학교와 법인의 행태는 또 뭐란 말입니까? 이 수화도 모르는 교사를 채용하고 수십 년 동안 듣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말로 수업해온 것은 또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난감하기 그지없습니다. 관련 당국은 수수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PD수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